해밀레님들 안녕하세요. 오징어 싫어하는 우리 해밀레님들 계실까요? 없으실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의 궁합요리 잡소리 없이 다짜고짜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해밀레 고고! 음식은 궁합이다. 궁합 맞춘 건강음식 약초 박사 김소혁의 궁합요리. 오늘의 궁합요리는 오징어 볶음입니다. 제가 단백질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여러 가지 방법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단백질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그 퍽퍽한 닭가슴살, 이제 닭 냄새 나는 것 같아. 꼭 그렇게만 드실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맛있는 단백질 식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징어예요. 어머, 오징어의 단백질이? 맞아요. 이 오징어는 단백질 함유량이 소고기하고 비슷하면서 닭가슴살보다 오히려 지방 함유량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오징어에는 이거 타우린, 피로 회복에 좋고 심혈관 질환에 예방이 되는 성분이잖아요. 타우린이 많습니다. 이 계절만 되면 난 너무 피곤하고 기력이 쭉쭉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고단백 레시피로 오늘 오징어 볶음 추천합니다. 맛은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함께 만들어 보실까요?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오징어, 양파, 양배추, 대파, 청양고추, 간마늘,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맛술, 물엿, 설탕, 참치액, 참기름, 후추통깨 준비해 주시면 끝납니다. 자, 오징어는 이렇게 잘 손질된 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썰어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징어 이렇게 잘 손질해서 썰어놨습니다. 한 입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양배추, 양파, 대파도 다 썰어서 준비했어요. 청고추, 홍고추도 다 이렇게 다 준비했습니다. 자, 썰어가지고 준비하신 게 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해밀리님들, 오늘 오징어 볶음은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만들어지니까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먼저 여기 있는 양념장 준비해 놓은 거, 뭐 고춧가루, 고추, 뭐 이런 것들, 마늘, 참기름, 여기까지 전부 다 양념장을 먼저 만들어 놔야겠죠? 자, 미리 계량해 놨습니다.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물엿, 참치액, 간 마늘, 설탕, 참기름, 맛술 넣으시고, 마지막으로 후추. 후추하고 통깨 조금. 후추, 통깨. 자, 넣으셔서 잘 녹여주세요. 자, 아유, 부자다. 자, 이렇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준비 다 끝났습니다. 우리 해밀리님들 요리 고수들이 참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오징어 볶음이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맛을 제대로 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주부 경력 26년 차에 이르러서야 이렇게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레시피를 알려드리게 돼서 제가 스스로 감개무량하다. 왜? 자칫 잘못하면 오징어에서 물이 너무 많이 나오고 질겨져가지고 실패할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초보주부일 때는 이거 볶기 전에 한번 이렇게 데쳐서 볶는 경우도 있었어. 근데 데치니까 이상하게 오징어 감칠맛이 잘 안 나와. 아, 데치물로 다 빠져나가 버렸구나. 그 감칠맛을 내는 성분이 바로 타우린이잖아요. 내 피로회복 성분이 데치는 물에 다 빠져나가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징어의 장점을 충분히 즐기시려면 물에 데치는 보다 제가 알려드린 오늘 이 방법이 훨씬 좋더라고요. 일단 마른 팬 일단 강불로 예열을 했습니다. 마른 팬에 아무것도 안 둘렀죠? 강불로 예열을 했습니다. 자, 순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징어 채 썰어 놓고, 양배추하고 양파 채 썬 거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같이 넣고 양념장 넣고 볶아요.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된다. 마지막에 얘를 넣고 후리릭 하게 되면 강불로 짧게 했는데 물도 안 나고 정말 맛있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프라이팬 예열이 됐잖아요. 불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이 오징어를 넣고 데치지 않고 그냥 볶아주시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징어를 넣고 이렇게 찌글찌글 소리 나시죠? 이렇게 넣고 일단 오징어를 볶잖아요. 그럼 영양분 손실 없이 오징어의 수분을 확 날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기름도 안 넣었어요.
예열한 팬에다가 오징어만 놓고 물 안 나오게 오징어의 수분을 싹 날려주시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징어가 어때요? 오동통해지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재빨리 미리 준비해놓은 양배추하고 대파를 넣으시고 휘리릭 볶아주세요. 자, 오징어는 오래 볶으면 질겨지거든요. 강불에 짧게 볶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양파하고 양배추 넣고 같이 볶아주세요. 얘네들이 완전히 익어버리면 식감이 물러지고 여기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센 불에서 빠르게 볶아주는 게 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숨이 죽잖아요. 그럼 바로 준비한 양념장을 넣어주세요. 자, 양념장 투척합니다. 자, 자, 양념장 넣어주시고 물이 생기지 않고 거의 쫀득하게 볶여지시는 거 보이시죠? 요럴 때 이렇게 자 양념장이 잘 섞였다. 그럴 때 바로 준비한 대파하고 고추를 부어주세요. 자, 대파하고 고추를 부어주세요. 그 다음에 섞어준 다음에 한 번만 휘리릭 섞어준 다음에 불을 꺼시면 됩니다. 자, 한 번만 휘리릭 불 꺼시면 돼요. 자, 자, 이렇게 해서 불 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와우! 완성이 됐습니다. 접시에 예쁘게 담아주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야채 많이 먹고 싶은 욕심에 이렇게 조금 야채를 잔뜩 넣었더니 새빨간 오징어 볶음은 안 됐어요. 나는 조금 새빨갛게 맵게 먹고 싶다. 그러면 더 여러분들이 간하시면 됩니다. 이 많은 오징어를 했는데 지금 보세요. 요거, 요것밖에 없어요. 물이. 흥건하지가 않아요. 드셨을 때 맛은 또 얼마나 좋게요. 이 양념장에 비벼 먹으면 진짜 끝내주지. 자, 이렇게 재료만 준비되면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호로록 만들 수 있는 초간단 레시피인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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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이네 하실 겁니다.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와, 이거 감칠맛이 폭발합니다. 양배추, 양파, 아삭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어요. 오징어 쫄깃쫄깃한 오징어하고도 정말 잘 어울려요. 일단 매콤하고 짭짤하면서 채소에서 들어있는 단맛이 쫙 올라오니까 와, 이거 진짜 매번 하지만 밥도둑 맞습니다. 밥인 거예요. 밥. 안 되겠어요. 자, 밥하고 비벼 먹어. 여기다. 여기서 비벼 먹어요. 아. 와. 밥도둑 맞습니다. 게다가 간편하잖아요. 휘리릭. 오징어, 단백질, 채소, 식이섬유 듬뿍 먹을 수 있으니까 이보다 더 영양만점의 반찬이 어디 있겠어요. 일단 이 양념장 지금 다 썼는데 양념장만 미리 만들어두면 급하게 식사 준비할 때 오징어하고 채소만 싹싹 썰어가지고 바로 볶으면 콧물까지 나오고 5분도 안 걸려서 만들 수 있습니다. 아, 나 밥맛 없다 할 때 짠 하고 이 밥도둑 오징어 볶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 해밀레 가족들의 입맛을 살릴 필살기 특별식이 될 겁니다. 와, 최고, 감동이야, 감동이에요.